안녕하세요. 할미할비 수제화분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엉덩이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오리궁뎅이와 비슷한 자개락구화분을 갖고 왔어요. 네, 정말 황금빛과 초록빛과 이렇게 은은하게 빛에 따라 이렇게 자개빛을 내는 엉덩이 부분이 많이 나온 자기락과분을 갖고 나왔답니다. 네, 밴드에서는 53번이고요. 네, 오늘 이 자기락과분에는 제가 황금사철화라고 일명 여우꼬리라고도 하고 요런 철화가 있더라고요. 황금사철화. 요 철화를 한번 요 자개락과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깔망을 깔았고요. 깔망을 깔아놨고 난석과 정석이를 조금 넣어볼게요. 네, 정석이와 난석을 좀 넣어봤고요. 요 아이는 지금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인장과가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되게 실해요. 되게 실하고. 어머, 이쁘네요. 제가 선인장과는 잘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뿌리도 많이 실하고. 상당히 이쁘네요. 상당히 이뻐요. 요렇게 정말 철화가 너무 잘 엮였죠? 네, 이렇게. 정말 오묘하게 엮였네요. 요 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예, 혹시 모여서 가위, 저기, 지금 약간 저기가 있거든요. 털이. 요 정도로 요렇게 올려주면 전 이쁠 것 같아요. 요렇게 하고,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깊이 심는 편이었는데 지금 요 가시 때문에 제가 엉덩이 부분이 좀 볼록하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엉덩이 부분이 볼록하다고 하다 보니까 배합토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살짝 놔줘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뿌리를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찔릴까봐 좀 겁이 나긴 하는데 이쁘네요. 네, 이 자기락과분은 밴드에서 53번이에요. 너무 이쁘네. 되게 잘 어울려요. 네, 대합토를 조금만 더 넣어줄까요? 대합토를 조금만 더 넣고. 대합토를 조금 더 넣고, 그다음에 마사루, 소림 마사루, 제가 한번 마무리를 져줘보겠습니다. 어울린다. 자기 락과분하고 잘 어울려요. 색감도 그렇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정말 내가 심었지만 너무 잘 심네요. 하하, 이쁘다.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약간 가시가 되게 부드럽긴 한 저기 막 너무 거칠지는 않아요. 거칠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저기에서 제가 이렇게 좀 어울려요. 여기에서 여기를 잠시만 정리할게요. 엉덩이가 오리 엉덩이가 너무 이쁜데요? 오리 엉덩이가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여기 종이컵과 종이컵과 비교해 주시면 돼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초록빛과 황금빛이 너무 잘 어울리게 어우러져 있는 자기락과분 엉덩이 부분 뒷면으로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정말 개성이 넘치는 아이들 황금사 철화를 이렇게 집을 찾아주었답니다. 어떤가요? 잘 어울린가요? 너무 이쁘죠? 네. 그리고 좀 먼지를 한번 털어줘 볼게요. 아, 이쁜데요? 정말 상당히 이뻐요. 와, 정말 이쁘네요. 제가 일부러 지금, 저희 자개 락과분의 발까지, 발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물 샤워를 완전히 전체를 다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물을 흠뻑 주었어요. 흠뻑 준 이유는 공기가 얼마나 잘 통하고 잘 마르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자연 락고의 모습을 많이 띄고 있는 이 작품에 한번 많이 뿌려봤답니다. 이렇게 윗부분 같은 경우는 벌써 마르고 있어요. 예, 흠뻑, 예.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마르고 있답니다. 되게 자기 락과분은 뭐 통기성과 뭐 물 빠짐은 뭐 많이들 요즘에는 다육맘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자기 락과분 색감이 너무 멋지고,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오리궁뎅이처럼 뚝 튀어나와서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황금사 철화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너무 고급스럽고, 와, 정말 어쩜 이렇게, 정말 멋지죠? 이렇게, 이 자기 락구화분은 할미할비 수제화분 밴드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화분 번호는 53번입니다. 네. 그리고, 25일 월요일 저녁 8시 실방에 많이들 오셔서, 자기 락구화분 신상도 많이, 구경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제화분도 같이 영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공방에서 만드는 접시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지금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벤트도 있고 추첨도 하려고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행운도 잡으시고 자기 락구화분도 멋진 작품 많이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 벌써 화분은 이렇게 말랐답니다. 바닥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뿌렸어요 제가. 근데도 벌써 이렇게 거뜬하게 마르고 숨쉬는 게 보여요. 이렇게 자기 락구화분은. 네. 이렇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할미할비 수제화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밴드에 많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